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재료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캔버스는 정사각형 캔버스 30 곱하기 30cm. 네, 일단 밑칠은 네, 재활용 물감으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물감 설명하겠습니다. 물감은 옆에 보이는 요 물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보조 물감으로 오렌지, 보라, 옐로우, 핑크, 레드. 네, 앞에도 네, 좀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셀 화이트 성질이었죠? 네, 화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불타는 사랑. 네, 그래서 레드 계통으로 Burning Love. 네, 그래서 빨간 강렬한 불타는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표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타는 사랑의 에너지.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불타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다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를 팍팍 넣어서 정열적인 색깔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불타는 사랑에 어울리는 네, 글자색으로 레드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불타는 사랑 한글로 쓰겠습니다. 일단 오늘 캠퍼스가 좀 커서 넉넉합니다. 불타는 사랑 예쁘게 써졌죠? 그리고 네, 오렌지로 한번 써볼까요? 오렌지색으로 영어 Burning Love. 버닝 러브. 예쁘게 써졌습니다. 목소리가 좀 칼칼합니다. 네, 잠겼어요. 긴장했나봐요. 네, 예쁘게 불타는 모양으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긴장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예쁘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블루죠? 이걸로 하트 모양으로, 불타는 사랑이니까 하트 모양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네, 예쁘게 써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쁜 핑크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걸로 흔들어서 잘 나와야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죽은 불타는 사랑. 응? 죽은 죽은. 예쁜 핑크. 예. 예쁘죠? 아, 그리고 또 예쁘게 꾸며볼까요? 연두색. 또 계속 보글보글. 예쁘게. 네, 예쁘게. 그래도. 예쁘죠? 예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색으로 할까요? 너무 따뜻한 색으로만 하니까. 그래도 계속 따뜻한 색으로 가겠습니다. 옐로우. 예쁘게. 네, 아주 예쁩니다. 예쁜 알록달록 참 예쁘게 나왔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셀 활성제로 화이트로 조금 떨어져. 네. 일단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길게 가야겠네. 응? 예, 좋습니다. 그리고 항상 똑같이 뭐죠? 이걸로. 네, 코팅지를 밀어보겠습니다. 예쁘게. 예쁘게 잘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그림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